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고기 대신 식물성 크리스피 핫도그를 소개하는데요. 동물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진 핫도그예요. 네,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핫도그인데요. 그럼 한번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한 팩에 이렇게 총 다섯 개 이제 핫도그가 들어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에어프라이 이제 조리법하고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집에 있는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이 핫도그는 특히 이 훈연 공정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소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동물성 그런 프랑크 소세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. 제가 한번 잠시 후에 조리를 해서 정말 차이가 없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딱 먹기 좋은, 딱 먹음직스러운 그런 딱 핫도그의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조리를 해볼 텐데요. 180도에 10분 정도 넣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네, 에어프라이어에서 지금 180도에서 한 10분 정도 구웠는데요.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지금 벌써 폴폴 나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굉장히 담백하고요. 이 식물성 크리스피 핫도그라는 이름처럼 겉은 굉장히 바삭해서 바삭바삭한데 속은 또 굉장히 촉촉해요. 정말 겉바속촉에 정말 제대로 된 핫도그 같은데요. 그냥 말 안 하고 먹으면은 이게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. 이렇게 담백하게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또 이 핫도그에는 케첩이 빠질 수 없잖아요. 네, 케첩도 살짝 뿌려서 먹겠습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좀 부담 없이 굉장히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핫도그인 것 같은데요. 네, 건강한 핫도그 드시고 싶다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